자, 5만 칼로리 챌린지 끝난 직후. 너무 이제 보기만 해도 웃겨. 재영이. 남의 집이야 일단. 그게 남의 포인트. 집이 저러고 있어. 남의 집이야. 그게 포인트야. 나보다 좀 편하게 있는 것 같다. 얘만 편하네 지금. 형 어떠세요? 5만 칼로리 하시니까. 아 근데 저는 되게 재밌게 한것 같아요. 그래요? 진짜로 아, 재미는 확실히 있었어. 재미있었어요. 우리끼리 할 때보다 재미있었어. 요즘 뭐 제가 맨날 영상 제작하고 저 혼자 있었고 막 외롭지 않은지 약간 친구들처럼 만나기도 좀 힘들고 그래서 맞아요. 아 그래도 뭔가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좀논 느낌? 오. 고통과 어떤 재미와 그런 게 함께 희노애락. 했었다. 희노애락이.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다 진짜. 그걸 아, 해처리 또 지었다. 야, 몇 해처리야, 이거? 와, 야, 이게 뭐야? 와, 옆에까지 튀어나왔어. 항아리야, 항아리 됐어, 또. 근데, 그래도, 그때 4만 했을 때, 그 대장장이 때보단 좀덜 힘든 지금 것 그 같아. 각이 안 나와, 지금은. 그니까. 나오는데? 야, 나왔는데? 무기를 조리하시겠습니까? 무기를 주시오. 깡! 깡! 와, 이게 뭐야? 와, 야, 이거 뭐야? 야! 박이야, 박. 야, 이거 좀 이상해. 진짜 아니, 흥부돌부에서 박이라고. 와. 사람 취급을 안 하는데, 나를? 저그인 줄 알아, 저그. 무서워. 펑 터지는 거 아니야? 아니, 돈 맞고 터질 것 같아, 공기. 오해. 또. 야 느낌 어때? 야 졸라 웃기긴 한다. 야안 터졌어? 야 얘도 위험한 걸 아나 봐. 살짝 지천 되고 나오네. 이걸 사람으로 인식한 것 같지가 않아 나를. 아 감사합니다 형님. 행복하세요. 갑니다. 네, 저는 이제 집에 들어가면 잘 겁니다. 좀 어허, 너무 좋겠다. 피곤해가지고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복근은 살아 있죠 형? 아, 복근. 오우 딱딱하게. 아, 오우 딱딱해. 않았어요, 저는. 저도 딱딱하게 돼요. 나 지금 팩만 돼가지고 딱딱한 거. 아, 그러네. 나도 딱딱하긴 해. 거기 말고. 그러네. 아, 거기 말고. 아, 감사합니다. 자 가보자고 우리는. 자 5만. 후. 오케이 조심히 가. 네. 바이바이. 에어프라이어 다시 찾으러 시작하고. 예. 형님. 응? 괜찮아요? 아 너무 피곤하다 진짜로. 와. 이 피곤한 게 진짜 크다. 저희가 사무실에 있을 때는 그냥 먹고 바로 그냥 바로 뻗을 수 있잖아. 근데 이제 이동을 해야 되니까 심지어 지금 저희가 에어프라이기를 놓고 왔습니다. 아 씨, 내가 갖고 가지 말랬잖아. 형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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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고 그레이크 스페셜 또 가야 되네. 난 좀 많이 힘들다 근데 지금 심각하게 많이 힘들다 진짜. 와 나도 비슷해. 저는 깜짝아 좀, 씨. 저는 좀 괜찮아요 솔직히. 저는 저배안이에요 아직. 저배안이라고. 이제 홍보장 돌아온 거 진짜. 도착했다. 왔다. 왔다. 아, 나 바로 똥좀 싸야 될것 같아. 어? 똥좀 싸야 될것 같아. 어디가? 어? 왜 찍어? 우리 삼로그야. 나 바로 똥 싸야 돼. 나 지금 뒤질 것 같아. 너 어때? 신고합니다. 저 리재영은 5만 칼로리 행군을 마치고 부대에 복귀했음을 신고합니다. 정상. 정상. 현재. 와 진짜 월월이다 월월. 아니 씨. 아니 씨. 아야 뭐. 아 씨. 아니 뭐하냐고. 아, 진짜! 와, 와, 와! 뭐야? 아이씨.
뭐야? 정체가 뭐야? 아, 힘들어. 힘들다, 너. 힘들지. 힘들긴 하다, 진짜. 아, 이번에는 근데 먹는 것도 힘들었지만 오고 가는 여정이 좀 힘들다, 좀 멀리서 하니까. 지쳐, 약간. 배부른 것도 배부른 건데 너무 지쳐. 아우, 너무 피곤해, 지금. 아, 좀 진짜 힘들구나, 이렇게. 근데 이게 먹은 것 자체의 고통은 그때보다 좀 덜한 것 같아요, 그래도. 그 GPT는 있어서 그런가 봐. 용병이 꽤나 훌륭해가지고 그나마 괜찮은데 오고 가는 여정이 꽤 힘드네, 이거는. 몰골 어때? 몰골? 꽤 괜찮아, 근데 지금. 아, 그래? 그때보다 응. 생기 있어? 어, 지금 괜찮아, 느낌이. 다행이다. 응. 빨리 좀 나와주세요. 아, 나 계속 나와. 아, 저 나올 것 같아요, 형. 아, 그리고 있어, 똥꼬에 피가 나. 피가? 어, 아! 피가 왜 나와? 찢어졌대. 아, 형, 근데 진짜 빨리 나와야 돼. 아, 나 진짜 계속 나온다니까. 일어나셔서 자막까지 쓰셨네요. 아, 너 근데 자는 것만 죽고 일하는 거 안 죽냐? 어제 의도가 불순하다. 아니 아니. 아, 이게 약간 좀 그런 게 있다. 저번에 자만했을 때는 이제 배가 좀 많이 불러가지고 좀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 이거 오만 다음에는 나 일단 좀 뭐라 그래 몸 컨디션 전체적으로 안 좋아. 좀 피곤하고. 컨디션 안 좋아. 지금 눈이 뻑뻑해요. 어, 그게 제일 크다. 잠 못 자고 뭐해? 집에 한 어둠 나 갈 거야 이제. 편집해야죠. 아, 지금 여기 이제 개지. 그렇게 살아라 평생. 근데 이거 아, 저 진짜 가야 될 것 같아. 목이 너무 아파. 예, 알겠습니다. 아, 열심히 하고 가, 도윤. 예. 각자 인생이 있는 거니까. 맞아요. 참고로 재영이 아까 갔어. 재영이는 자막들 고생해야 되니까. 일단 나도 가야겠다. 아, 지금 몸 상태 어때요? 그거만 말해보세요. 딱 지금 몸 상태. 자고 일어났을 때. 정신이 없어. 정신이 없다. 아, 내가 누차 말했지. 눈 감고 일어나니까 잠이 깨져 있다고. 개운하지도 않고. 전혀. 야, 이거 이제 한두 시간 쪽잠 잔다고 될 게 아니고. 한두 시간 잔 게 아닌데? 아, 그래? 네. 아무튼 이거 푹 자야 되고. 어, 말을 좀 그만해야 될 것 같아. 오케이. 어, 목 아파, 목 아파. 하세요. 오케이. 수복. 수복. 자, 편집은 거의 반 정도 온 것 같습니다. 어, 근데 이상이 너무 배가 고프더라고요. 그래서, 짠. 옛날에 팬분이 저한테 보내주신 낙지 김치죽 이걸 먹어보려고 합니다. 이상하게 햄버거 막 이런 것도 지금 생각나더라고요. 그렇지만 속이 안 좋을 거기 때문에 죽을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거 감사히 먹고 편집도 집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 지금 상태는 솔직히 속은 지금 완전 괜찮고 피곤한 거 피곤함이 제일 큰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칼로리 챌린지는 칼로리 다 채웠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. 이 엄청난 분량의 영상들을 짜집기를 완료를 해야 비로소 끝이 나는 거기 때문에 아직도 챌린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제가 빨리 해놔야 재영이랑 경원이 형이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힘들어요, 모두가. 와, 근데 이번에는 완전 역대급 분량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게 분량을 좀 더 많이 넣어보겠습니다. 삐르빠뿡! 얘들아, 밥 먹어라! 네! 자, 야. 건강식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어제 굉장히 인스턴트 음식, 자극적인 음식도 먹으면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다채롭게 나물류도 있고 뭐 이렇게 고기 반찬, 뭐 콩 비지찌개, 계란말이 이렇게 그래, 먹어보려고요. 먹어보자. 네. 그래서 배는 고프네요, 확실히. 그래서 좀 이런 음식들은 먹어봅시다, 빨리. 자, 드세요. 와, 레알 비지네 이거. 아, 맛있게 먹겠습니다. 와, 내가 이걸 또 먹다니. 배고픔을 느낀다는 게 신기하다. 와, 고추.
이런 나물류가 먹고 싶더라고. 칼로리 챌린지에서는 상상도 못할. 그렇지. 간도 별로 없고. 오히려 더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. 칼로리 이번 챌린지에서 뭐가 제일 힘들었어? 저요? 제일 빡셌던 순간. 저는 사실 엄청 유리는 않았어요 이번에 다행히. 와 진짜? 넌 좀 여유가 더 있었다는 거네 약간. 마지막 그냥 자기 전에 좀 그때가 제일 힘들다면 힘들었는데. 무조건 성공이다라는 확신은 계속 가고 있었어? 아니 그건 아니었어. 자기 전에 좀 불안했어.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. 맞아. 15,000? 우리 둘이 자기 전에 계속 얘기했잖아. 근데 그 다음날 그 15,000을 되게 생각보다 수월하게 끝냈어. 로지가 좀 사귀었지. 대사귀었어. 그래서 쉬웠어 마지막에. 아무튼 챌린지가 끝났는데 다행히 별탈 없이 잘 맞춘 것 같습니다. 아픈 데도 없고. 네. 이제는 좀 당분간은 건강한 음식과 함께 당분간을 해봤자 2-3일이겠지만 아픈 데 하나 있긴 있어. 근데 이쪽 찢었어. 건강하게 이렇게 몇주 동안 먹으면서 좀 요양을 좀 하겠습니다. 맞아. 솔직히 이거 했으면은 일주일 쉬어도 돼. 솔직히 그 정도 급이야. 그 5만 챌린지를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. 네, 정말 감사합니다. 진짜 개인적으로 재밌었어요. 저희의 건강 걱정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.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. 괜찮아요 지금. 저희는 그럼 카메라를 이제 종료하고 맛있게 편안하게 먹는 거야? 네, 음식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카메라도 좀 질리려고 해요. 맞아 먹는 거야. 너무 많이 찍었어. 이번 끼니만큼 좀 편하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 여러분. 감사합니다.